자,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예.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길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길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쉬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괜찮아요. 괜찮죠? 오늘 아침에 좀 걱정했거든요, 사실. 아침에, 예. 네. 뭐, 동시효과만 해도 그렇게 세지겠나 싶었는데,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1.3%, 그리고 어. 코스닥이 0.8%.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매도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좀 요게 바뀌어 있어요. 야, 진짜 개인들 잘한다. 아, 지난주 진짜 금요일부터 달라졌어요. 계속 말씀, 지난주에 계속 정말, 정말 달라졌어요. 예. 이게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차익실현 해가면서 계속 이제 상황 또, 보면서 예, 하는 상황 것 보면서 산다는 같잖아요. 것이죠. 예, 상당히 고무적인, 뭐. 사실 이러면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는데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개인들은 팔아서 뭐 손해를 보고. 근데 그런 얘기가 요즘에는 언론에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길게 롱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 여러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잘안 나오고 일단 그렇죠. 많이 물론 미디어도 안 열린 어떤 것 종목을 같아요. 들고 있느냐고 그죠. 뭐 지난주 그 뭡니까 마켓리드에서 차영주 소장님 나오셔서는 그랬잖아요. 뭐 개인들 최근에 순매수 상위 종목 그리고 기관 상위 종목 하니까 수익률이 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던 종목들은 사실 뭐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수와 이제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뭐 잘한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예전에 참이 정도 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다들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러고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좀 예측을 하면은 먼저 가거나 뒤로 가거나 그래서 예측하기 참 쉽지는 않은 장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예. 아무튼 오늘 시장의 흐름까지 보셔서 어떻습니까? 의외로 우리가 강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뭐,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올게 왔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은 좀 놀랍잖아요. 예. 그게 최고의 해외 소식이었어요. 예, 연휴 동안. 네. 네. 저는 그렇게까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저런 대형 유세하고, 뭐, 맨날 그 백악관 참모들하고 하는 분이라서 이미 항체가 생겼나 싶었는데. 예. 어쨌거나 이거 보시죠. 지금 이제 나스닥이 주말에, 그리고 지금 이제 끝부분 보시면 우리가 놀았던 때가 끝에 세개 아닙니까? 캔들로 봤을 때. 지난주 수목금. 수요일 날은 그게 있었고, 저기, 뭡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그거 미국 1차 대선 토론 네, 예, 보고 토론. 나서 예. 그 다음 날 맞다. 그리고 이제 토론에 문제가 많았고. 예. 주말에 그렇게 출렁거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확진 소식이 나오고도 출렁거렸습니다. 뭐 어쨌거나 나스닥은 2.2%. 이게 그러니 지금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진이 산소 호흡기를 제공했다. CNN 무슨 활력 징후 뭐 옥시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우려스럽다 이렇게 하니까 나 괜찮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이 동영상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TV 토론에서 그 곤란 노인네들 막 하듯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구글링 하면서 이미지 보면 맨날 소리치고 입 돌아가고 뭐 이거고. 손가락질하고 이것만 네.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할 줄도 아는 분이에요. 저로서는 네 번째입니다.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동영상이나 뭐 연설을 보면서 싶었던 게 첫째 이제 2016년 그때 선거되고 나서 그날 밤에 아, 당선 확정되거나 수락 연설할 때 정말 그레이셔스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 연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했던 그 연설 이런 걸 보면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선생님.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부부이다 싶은데 메시지는 어쨌거나 R 비백이에요. 그냥 터미네이터네요. R 비백 했고 자 이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며칠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75세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뭐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최고의
뭐 그걸 하겠죠. 보살핌을 하겠습니다만, 케어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징후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할지, 그리고 이제 확진 받은 지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중요하니까 진정한 시험대가 그런 의미도 되겠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해서 여기서 묘하게 어떤 반전을 준비한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주변에 척근들이 너무 많이 지금 한꺼번에 걸리고 있죠. 아, 예, 예. 이것도 재밌습니다. 조 바이든 저기 전 부통령의 TTM 들어가 봤더니만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아래쪽에서부터. 예? 네. 저기 뭡니까? 이런 식으로 코비드 코로나에 대해서 20만 명이 죽었고 미국인들 네. 2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600명이 실업 상태고 네.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퍼머넌트 클로즈니까 완전히 이제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개인 예. 사업자들이나 뭐 예. 중소 상공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we can't let him 하는 얘기가 한 번 더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 또 트위터는 그겁니다. 그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요. 지일은 자기 부인이죠. 지일과 나이가 아주 심심한 그 어떤 위로를 보낸다 이런 얘기죠. 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퍼스트 레이디한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저기 대통령과 가족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거. 나는 음성이더라. 아 그러면, 나온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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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음성이다. 예.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음성이다. 끝에 가서 이거 확실하게 리마인드 해라 이러면서 마스크 쓰라,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그 손이 씻으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이제 나스닥 요거 한번 보세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3월에 빠지고 4, 5, 6, 7, 8, 5개월 동안에 오른 거 보세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9월 달에 이제 결국 9월에는 종가 기준으로 5% 남짓 빠졌습니다. 월중 저점은 10%도 넘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아래꼬리 달리면서 많이 회복했죠. 반 정도 회복했죠. 그리고 10월 들어서 지금 이틀 해가지고 마이너스 0.83인데 이 부분 이 양봉의 행진 다음에 나오는 제법 큰 음봉 이 부담을 갖다가 그리고 이 기술적 과밀수 국면을 갖다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테슬라 자 일론 머스크 지난주 월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좀 비싸 보이는 건 맞는데 자기네 주가가 5년 후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야. 머스크도 보면 흥행을 알아요. 일단 5년 후라고 던져놓으니까 모든 테슬라를 네. 쥐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네, 배터리데이 오늘 열어버릴지 모르겠네요. 배터리데이 고점은 열어버릴지 모르겠고 주식 분할 때 조금 흥분했던 그 고점도 열어버릴지 그거 이제 그런 정도 니콜라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끝에 보세요. 이거. 끝에 보니까 이거. 이 주식에 우리 단타족들이 미국의 로빈후드나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 주식에 빠지는 이유가 있네요. 보세요. 10월 2일 날 17% 올랐어요. 장중에 30% 넘게 오르다가 17% 오른 겁니다. 그 전날은 9월 마지막 날에 14.5% 올랐어요. 뭐 이렇게 그 누굽니까 저 트레버 밀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CEO가 우리 독일 공장에서 차 진짜 만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거래량 보십시오.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 그때 지금도 여기 엄청난 단타족들이 몰려 있습니다. 하루에 30% 오르다가 뭐 마감은 17% 30% 올랐을 때 잡은 사람은 장 끝날 때 벌써 한 네, 손에 많이 봤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이 종목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하나 재밌던 거는 기술주가 밀리는 반면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러셀 지수 중소형주들이 또 올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이겁니다. 보니까 시장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어제 올린 거 보세요. 우리의 위대한 미국은 그리고 원하기도 하고 필요를 하는데 부양책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함께 work together. 공화당도 민주당도 같이 해가지고 get it done. 어쨌거나 타격 시키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네. 건가요? 예. 아까 이제 마켓워치 보세요. 다시 네. 슬라이드 보시면 마켓워치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지수 선물이
개장전 선물이 150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네. 미국 최고의 언론인이겠죠. 네. 자, 여기다가 CNBC 같은 경우는 이 낸시 펠로시 지금 어쨌거나 머누친하고 펠로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스티뮬러 디스커션, 이 부양책 논의가 어떤 딜을 갖다가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펠로시는 어쨌거나 이 회담은 계속될 거다 하는 거고 또 이런 얘기 나와요. 두 번째로 1200불 수표가 꽂힐 것 같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도 그거겠죠. 야, 내가 막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오늘 뭐예요? 또 그 와중에 또, 또 수행원들 옆에 있고 마스크 쓰고 또 네. 나가서 또 이거 했다면서요. 네. 차 타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부양책하고 선거 전에 또 집집마다 한 수표 좀 보내자. 옛날로 치면은 막걸리 한 사발씩 돌리자. 70년대 얘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네. 기억나네요. 사실 연휴에 네. 저희가 뭐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얘기들 가운데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부양책도 있었고 그리고 TV 토론회도 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별게 없었다, 오히려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석이가 한번 그거 보셨어요?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다는 못 보고요. 네, 대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진짜 하이라이트. 예, 그렇죠. 샷 업 맨. 예, 그거 봤어요. 킵 예핑. 계속 씹으려 뭐 이런 예, 거. 맞습니다. 이거 저는 요 세 가지로 함축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이 왼쪽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린 겁니다. 나 2-1로 싸웠다. 크리스 월리스 이 폭스 뉴스의 폭스의 그 앵커인데 폭스 채널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켜놓고 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폭스 앵커의 월리스는 본인이 민주당원입니다. 그러고 뭐 첫 질문부터가 둘이 싸우라고 연방 대법원 지명 그건 갖고 시작을 했으니 첫 판부터 싸움을 몰고 간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종일관 끼어들면서 바이든 후보를 노려보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이게 기에 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아예 무시한다는 표현을 한 건지 막 딱딱거리면서 네. 나오는 거 말려들지 말자는 건지 네.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건지 그것도 봤고 요 대목 진짜 웃겼죠. 윌류 샤더맨. 아닥 해줄래? 그렇죠. 그죠? 명석이 계속... 정확한가? 아 예, 뭐 그걸 제가 길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말 가끔 씁니다. 예. 가끔 쓰죠 우리도.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대통령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놀랍죠. 세상이 바뀐 건가 놀라울 일인가 이런.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네. 이거 말이에요. 바이든 후보가 평소보다 말을 너무 잘했어요. 아, 평가 그럼 괜찮은 거였네요. 네? 그렇게 바이든 쪽에서 보면은 그래 지금 거기에 네. 우리가 보는 공식 거기에서는 안 잡혔지만 거기 수많은 기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중에 바이든만 주시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어, 저분 오늘 말을 너무 잘하는데 치맥소리 도는 양반이. 그러다 이 두 개의 장면이 잡힌 거예요. 요 살짝 옷매무실을 만지는 와중에 여기 와이어가 하나 살짝 보입니다. 아. 그리고 기침한다고 할 때 와이셔츠 사이로 뭐가 하나 나와요. 아.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이제 썰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뭐 알츠하이머 약도 먹고 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고 나니까 저쪽 저 동네도 똑같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지지층은 바이든 딱 걸려서 바이든 컷 하면서 네. 또 올립니다. 예, 기침했다고. 그랬더만 또 이제 예. 트럼프 지지하는 또 웬 유튜버는 No, Biden did not wear wire during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워싱턴 타임즈 같은 경우는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귀검사하자고 했다가 합의해놓고 당일 나가서 바이든 캠프에서 그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화제가 됐는가 하면은 천하의 로이터가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그냥 저 찌라시 말고
무슨 뭐 저 썬데이에서 올 거 말고 로이터가 팩트 체크를 들어가서 false 네. evidence 뭐 이러고 해서 바이든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high quality photos and video 뭐 이렇게 했더니만 고화질의 이제 사진과 비디오를 봤더니 바이든 셔츠에 나오는 그 표시 그거는 보니까 셔츠 크리스 주름이랍니다. 로이터는 와이어가 아니고 그리고 저 손목 부분에 보였던 그 물체는 펜이나 아니면 로즈리 묵주 자기 그 아들 큰 아들 죽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뭐 묵주를 갖다가 이렇게 아. 가톨릭 신자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펜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손목에 아. 네, 아니면 묵주를 갖다가 저렇게 생긴 묵주 보셨나요? 뭐 어쨌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 해갖고 로이터가 팩트 체크 했다길래 들어가 봤더니 그 SNS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 자체가 조작된 거야 이게 아니고 일단은 맞다는 얘기네요. 고화질로 보니까 야 그거 이게 와이어가 아니고 주름이 그렇게 잡힌 거야 화면에 이거는 이제 손목이 이거는 펜이나 묵주야 이러고 있는 자 뭐 이게 진위를 떠나서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언론도 미국 주류 언론들 다 뺏기죠. 한 10% 이상 더 벌어졌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비주류 중에는 트럼프가 61%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여론조사도 있고. 나와요. 네. 모르겠어요. 여도 여론조사 하다가 뭐 이렇게 몇 가지 묻다가 어느 대목 가서 당신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CNN이나 이런 애들이 요거 잘 봤다가 한번 보시죠. 어쨌거나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11월 3일 이전에 어떤 상황이 뭐 펼쳐지는 간에 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우리 언론들도 미국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걔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부터 해가지고 그쪽 애들 그냥 갖다 뺏기는 식의 어떤 보도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2016년도 겪어봤고 이번에도 겪었다면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말씀하시는 건데 참 얘기하기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2016년 대선 때 이미 많이 나돌았던 그래픽입니다. 저도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노란색 점 노란색 원으로 표시 안 된 것들은 죄다 언론이에요. 죄다 언론인데 위에서 두 보면 GOP 엘리트, 공화당 내 엘리트나 무슨 인터넷 자이언트, 인터넷 공룡 기업들, 월가, UN 스페셜 인트레스트, 뭐 이익 집단. 나는 여기가 굵직하게 치고 싶어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자, 이렇게까지 핍박받는 후보 때나 대통령 때나 이렇게까지 핍박받는 대통령은 없었는데 저 오늘 진짜 그동안에 맨날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하다가 오늘은 조금 편 들어줍니다. 그러네요. 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1월 20일에 했었던 취임연설 한번 봅니다. 여기서 앞부분은 그거예요. 브락 오바마 그리고 미셸 오바마 정권이 양 순조롭게 해줘서 고맙다. 그냥 이례적인 인사예요. 첫 패러그래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나오는 얘기가 투데이 세레머니 그냥 잘 안 보이실 거예요. However 영어에서 however 나오면 뭐예요? 앞에 거는 그냥 대충 한 말이고 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요. 오늘의 세리머니는 very special meaning을 갖고 있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미국의 권력을 캐피털 의회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은 그동안에 굉장히 번영했고 예? 그 국민들은 그 부의 열매를 갖다가 못 나눴고 그 다음에 저기 정치인들은 prospered. 정치인들은 아주 뭐 부자도 되고 잘 영광을 누렸는데 일들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공장은 문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the establishment 그 당시 상당히 유행했던 단어죠. 기성 기득권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지는 않았고. 뒤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한테 지금도 어필하지 않을까요?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great school이에요. 그들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학교.
그리고 safe neighborhoods, 안전한 이웃. 흑인 목숨이 중요하다면서 흑인이 흑인 가게 가서 방황하고 약탈하고, 이거는 safe neighborhood가 아니죠. 안전한 이웃이 아니죠. For their families, 그리고 and good jobs.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던지니까, 그래서 아직도 저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 까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누가 이겼다, 뭐 지금 현재 뭐 지지율을 보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보고 그렇게 지금 딱 확정하지 말고 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보자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아무도 모른다. 누가 돼서 유리하다 하는 얘기는 네, 제가 봐서 무의미하고 네, 그렇죠. 시장은 딴 거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돈 더 줘. 애초 민주당이 3조 2천억 달러였나? 그러다가 뚝 잘라서 1조 뚝 자르고, 와, 1조 달러라는 돈이 그냥 뚝 잘라서 할 수 있는 돈이네요. 그러다가 트럼프 이쪽은 6천억 달러 하다가 이제 살짝 합의되는 게 1조 6천억 달러의 합의가 될까 말까? 한 이런 정도. 거기다가 문신 장관하고 펠로시 의장이 또 파월, 제롬 파월 의장하고도 통화도 했다까지 왔으면 거의 이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파월 의장 같으면 이렇게. 파월 의장이요? 파월 의장이고 내가 펠로시예요. 예. 뭐 전에부터 그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버냉키가 했던 말. 버냉키가 예, 했나? 그리스퍼네. 어쨌거나 막 네, 연준 의장, 역대 의장들은 후임한테 당신 보스는 대통령이 아니야, 의회야. 아. 그는 펠로시가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 딜 다 돼 가는데 기계는 돌릴 수 있니? 조폐청에 그 돈 돌리게 좀 준비 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시장이 네, 대통령이 저러다 뭐 위중해지든 금방 회복되든 뭐야 되든 간에 시장이 돈 들어올 것 같다. 결론은 물 돌올 때 장세라는 거. 물 돌올 때 예, 배저라. 예. 바람 불 때 연날이자. 예. 시간이 부족하겠는데 그래도 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거예요. 저 오늘 환율 흐름 보고 네, 좀 외환시장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다 일단 모든 걸 생략하고 미국 채 10년물이 너무 기죠. 너무 오랫동안 기고 있죠. 아, 그러네요. 0.7% 부분에서 네네. 자, 지난 금요일날 미국 3대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좀 오르면서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네, 거꾸로예요. 네, 네, 네. 이거는 뭐다? 야, 재정 부양책이 될 거야. 이제 국채도 발행할 네, 거야. 그런 느낌인데 아까 여기서 왠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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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옆으로 기었어요. 제가 미국 국채 시장이 설마 JGB 일본 국채 시장처럼 숨끊어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JGB는 BOJ가 하도 쭈물딱거려가지고 애가 그냥 숨이 넘어갔어. 그런데 예, 미국 채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만간에 폭발할 것 같아요. 금리가 진짜 마이너스로 치닫든지 한번 뜨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얌전한데, 위든 아래든 크게 한번. 이것이 명목금리만 오르고 예, 실질금리는 오르지 않는다 하면 시장은 괜찮을 것이고 그 명목금리의 상승이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라면 시장은 조금 휘청할 거고. 달러 짧게 말씀드릴게요. 반등은 나왔으나 아직은 저 저항을 뚫기에는, 그리고 부양책도 가능해 보인다니까. 야, 달러 더 풀린다는데 싶어서 지금 모르는데 이거 지금 이평선 모이고 있죠. 네. 5월선 20일선 60일선 일주일 내로 방향 잡힐 것 같아요. 금 지금 보세요. 빨간색 우상향 지지선과 까만색 우하향 저항선 가운데 수렴합니다. 저 안에 캔들 몇 개 들어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 6개 1-2주 내로 열흘 내로 금 방향 잡힙니다. 뭐하고 달러하고 같이. 브렌트유가 흘러내리는 건 딴 거 없죠. 경기 부양책 아니라 뭐라도. 야,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다. 예. 그러면 뭐 말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환율, 우리 환율로 오자면 이러네요. 그래요. 지금 이제 어디 갔나? 예. 어떤 거? 우리 예, 환율은 그거 하고. 예, 예. 예, 어쨌거나 지금 뭐 코스닥도 보십시오. 네. 이 까만색 올라선 것도 대단한 데다가 네, 이 빨간색을 올라섰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네, 다만 9월 달에 십자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월간 차트 HTS에서 보시죠. 과거 십자가 됐건 아래꼬리 윗꼬리가 됐건 십자 다음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계속 지난주부터 점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일단 첫 시작은 좋으네요. 네. 이 흐름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이번 주 막
막장 막주까지 보자고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네. 쉬고 나서 금요일 날 중국 장이 궁금하고. 아, 네. 괜히 알겠습니다. 트럼프 걸렸다고 좋아하다가 얘들 아 분위기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점검할 게 많네요. 예. 그런 점에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